점심시간 9시 캡틴 마블 영화 보러 갑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드림코치님들 지금 현재 시간 3월 6일 9시 29분 10시 영화를 보기 위해 이 아침 미세먼지를 뚫고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캡틴 마블 볼 건데요. 과연 내용이 어떤지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최종 단계의 그 전 단계를 얘 차 왜 자꾸 올라가지? 최종 단계의 그 전 단계를 또 어떻게 영화를 완성했는지 조조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시 40분입니다. 은평 롯데몰에 왔습니다. 캡틴 마블. 캡틴 마블 콤보 16,500원입니다. 비싸. 안에서 먹을래. 특징 올라가. 특징이요? 네. 에스컬레이터. 네네. 아 진짜. 혼자 보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치코이는 아침부터 네 함께 나온 제 와이프와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따라서 홍차 한 잔과 함께 마시는 여유. 아유. 캐런 댄버스가 어떤 새로운 여성 히어로의 지평을 열어줄지. 여보 건데 내가 계속 보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캡틴 마블 보고 나왔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캡틴 마블 너무 셉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토르나 뭐 스칼렛 위치 뭐 닥터 스트레인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 이 히어로들의 밸런스를 어떻게 엔드게임에서 맞출 것인가도 사실은 조금 걱정도 되고 또 기대가 되고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드게임 바로 전에 왜 닉 퓨리가 어벤져스를 모으게 됐는지, 왜 이름은 또 어벤져스인지, 닉 퓨리의 눈은 왜 다쳤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 또 젊었을 때 닉 퓨리 그리고 머리가 풍성한 신참 필 콜슨의 모습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쿠키 영상이 총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쿠키 영상은 개소름입니다. 아, 좀 함성 나올 법한 거 꾹꾹 참아가면서 봤고, 두 번째 쿠키 영상은 예, 뭐 보시면 재밌습니다. 예, 일단 보시고요. 미세먼지를 뚫고 영화를 보러 온 보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앞에 내용들에 대한 뭐 나름의 반전도 있었고 또 굉장히 스토리가 탄탄했어요. 테서렉트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쉴드의 손에 들어가게 됐는지, 아 그리고 이 고양이 구스가 굉장히 또 신스틸러고 뭐 재밌는 역할들을 해줍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액션씬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어벤져스 마블 영화들을 봤을 때 그런 캡틴 아메리카, 블랙팬서, 뭐 인피니티 워의 그런 화려한 그런 액션 씬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덜하다. 근데 그가 왜 그러냐면 너무 세요, 캡틴 마블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빌런이 너무 약합니다. 강력한 빌런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닥 세지 않은, 임팩트가 없었던 빌런이다. 하지만 캡틴 마블의 존재감은 엄청났고요. 엔드게임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높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캡틴 마블이 초반에 나왔을 때 왜 옷이 녹색이지? 원래 빨간색에 파란색 아닌가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왜 옷이 바뀌는지도 해소해 주는 뭐 그런 꿀잼, 뭐 복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캡틴 마블에 대한 총평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봐도 됩니다. 그렇게 크게 연관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캡틴 마블이 어벤져스 4에 나오는 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캡틴 마블에 대한 캐릭터를 좀 잘 알고 닉 퓨리와의 관계를 좀 알기 위해서는 캡틴 마블을 감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 총점, 총평 별 5개 만점에 이상훈 씨네에서 주는 별점은요 4개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영화 또 재미있게 보시고 혹시나 저처럼 영화 일찍 보신 분들은 스포 금지입니다. 저는 또 바로 스케줄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네. 아, 깜빡하고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처음에 나오는 타이틀 영상 감동입니다.